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도쿄입니다. 제가 도쿄에 왜 왔는지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번에 제가 그 스포츠 브랜드죠. 휠라, FILA, 휠라의 광고 무대를 하게 됐는데, 이번에 촬영을 여기 도쿄에서 한다고 해서 그 앞뒤로 시간을 좀 잡아가지고 이 브이로그도 좀 찍을 겸 시장 조사도 좀 해볼 겸 아무쪼록 이래저래 출장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간 맞는 우리 그 친구들 같이 시간을 보내려고 왔습니다. 많이들 찍는 항공샷이나 뭐 공항에서의 어떤 오프닝 이런 거는 안 찍었어요. 애초에 이 영상은 침착한 여행처럼 어떤 여행 컨텐츠라기보다는, 여행 컨텐츠지, 근데 브이로그에 가까운 느낌이 될 것 같아서 아무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 시장 조사. 공항에서 숙소 쪽에 도착을 하자마자 숙소 체크인이 좀 늦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하철역 가서 짐 맡겨놓고 첫 번째 샵으로 먼저 가볼까 합니다. 지금 저희가 가는 곳은 우에노역이라고, 거기에 히노야라는 오래된 샵이 있어요. 거기 가서 옷 구경도 좀 하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저부터 시작해서 체형이 여러 체형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네, 이분들 또 피팅도 해보고 저도 입어보고 살 거 있으면 사고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또 데님 셋업을 이렇게 입었는데, 시장 조사 겸 제가 또 구입을 해야 되는 데님들이 많아서, 데님은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제가 지금 뭐 웨어하우스의 덕디거 1세대 데님 자켓을 입고 있고, 여기는 제라도의 팬츠를 이렇게 입고 있고, 그리고 여기 레드윙의 9060 신고 왔는데, 레드윙은 거의 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여행을 통해서 좀 부드럽게 익히려고 불편함을 무릅쓰고 신고 왔습니다. 특별히 소개는 하지 말자. 아무튼 이번 도쿄 시장 조사, 재영이는 먹방 여행으로 알고 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지금 도쿄에 도착하는 이 그 시기가 오늘 우석훈, 변우석 씨가 도쿄에서 팬미팅을 하는 그 주더라고요. 공항에 우석 씨 팬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선제오크 티어에 우석이 라이벌로 나왔던, 키가 정확히는 194야 뭐야. 커요, 근데 사실 정확히 193이야 4야? 우석 형보다 1cm 작아요. 그것만 말하면. 그래? 네. 그래서 아무튼 많이 알아보더라, 그지? 네. 일단 키가 커서 뭐야, 너무 크니까 한번 알아보고, 어? 저 사람 선제 괴롭히던 사람 아니야? 이러고 이제 와서. 안녕하세요. 지옥에서 온 판사 얘기 좀 해요. 한다운. 왕발 형사 한다운입니다. 경인가? 왕발 경이. 그래도 우재 형이랑 나랑 서 있으면 너 내 옆에 와봐봐. 근데 형 얘랑 있으면 너무 키 차이가 많아. 근데 대신 형은 발이 330이잖아. 내 발 330이야? 330. 네가 확실히 위에 있다 근데. 무슨 소리야? 얘가 커. 아마 이 처음에 여기서 짐을 좀 맡기고 한 25분 정도 걸립니다. 우에노역까지. 긴자 라인을 타고 우에노역으로 갑시다. 우에노입니다. 아이고, 계단이 이래 많아가 우에노. 재영이 커피를 마시고 싶어가 우에노. 히노야라는 샵은 우에노역에 기찻길이 지나다니는 그 밑에 쪽에 위치가 돼 있고, 일본 데님 브랜드들이 엄청 많이 입점이 돼 있습니다. 구경하기 굉장히 재밌는 곳이죠. 히노야의 촬영 허가를 받았고, 지금 여기 보면은 슈가케인 데님들이 쭉 있고, 이 친구가 입고 있는 게 슈가케인 1947이죠. 얼마 주고 샀죠, 철우 씨? 27만원, 25만원 줬죠? 여기서는 19만원 정도 할 것 같아요. 21만 7,800. 면세를 하면은 여기 면세가 되거든요. 19만. 그러면은 한 18만원 정도. 그리고 여기 오니 데님이라는 브랜드도 있고, 이런 거 이제 원단 질감을 보면은 이렇게 되게 거친 느낌으로 고온스의 데님들이. 그리고 버거스 플러스가 이제 히노야에서 전개하는 브랜드인데, 여기 이제 버거스 플러스 라인인데,
이런 게 퓨어 인디고 라인인데 이게 조금 더 가격이 있는, 여기 핏이 설명이 돼 있어요. 이렇게. 이거 195XX나 이 928 시티백이 있는 거가 핏이 되게 예쁘더라고요. 928XX 이게 195. 이거 한번 입어보면 좋겠다. 네모 형, 이거 한번 입어볼래요? 30. 30? 2? 형 31이나 2는 입어야 될걸? 여기 커버홀도 있다. 버거스 플러스 커버홀이 있고, 버거스 플러스 이 커버홀이 예쁜 것 같아. 예쁜데? 검정색도 예쁜데? 키누야가 그 도쿄 중심지에서 조금 거리가 있긴 한데 여기가 그래도 브랜드들이 다양하게 들어와 있어서 그냥 한 번에 구경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와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모 형이 피팅을 해보러 갔으니까 한번 보러 가야 돼. 네모 형, 맞아요? 우와. 맞아? 어. 나이스 핏이다. 이 핏이 이쁘다. 이거네. 형 멋있다 이거. 와 형 여기 요철 봐. 여기 요철이 그 형 그 결혼해서 하트 달고 다니는 거야? 가슴에? 그 정현이한테 알았다 알았다 하지 마라. 정현이한테 영상 편지만 보내면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래 one wash 됐을까? one wash. So yeah. no water shrinking anymore. 오케이. Okay. Yeah, 더 이상 줄진 않는데. 어. 알겠다지마스. 너무 커. 너무 크다. 원 사이즈인데. 그러니까 이게 재영아 잘 들어봐. 이렇게 사잖아. 이건 소모품이야. 이렇게 입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샘플처럼. 아, 그러시고. 이렇게 만드는 거. 그리고 또 사서 또 입어서 또 빼고. 그냥 그런 재미. 재미지 재미. 난 이해 못해. 그러니까 너가 그 주류샵 가서 술 보고 이런 거 재밌어 하잖아. 그 똑같은 거야. 근데 옷이 불편하잖아요. 편해지지 점점. 그 편한 걸 사는 게 맞지. 편해지는 그 재미도 있지. 아 나한테 점점 맞아가는 재미? 그 이거 보는 분들이 되게 오해할 것 같은데 제가 데님에 빠져갖고 주변 사람들 물들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맞잖아요. 그게 절대 아니고 그 저는 그냥 제가 좋아서 입었을 뿐인데 옆에서 지네들이 보고 그냥 아 또 이 끄시빠야 이래가지고 입는 거니까 전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데님에 미친 사람들 같잖아요. 이렇게 되게 쇼트하고 예쁘다. 데님에 미친 사람들 같다고 그냥. 이게 지금 보니까 가격이 면세를 하면은 29,000엔이고 그러면은 지금 환율로 따졌을 때 한 27만원? 27만원? 오케이! 구매! 구매! 정현아, 정현아 나 이거 샀어 이렇게. 정현아 나 이거 샀어 이렇게. 아이씨 하지 말라니까. 빨리 해줘. 형 그럼 복화술 해봐. 정현아 나 이거 샀어. 우리 한 달만 굶자. 아리가토 자면. 아, 아리가토 고마워. 브레이크 소 마치. 아리가토 고마워. 형 멋있다 근데. 아, 근데 진짜 괜찮아. 그거 그냥 가을에 셋업으로 붙이고 다녀요 그냥. 여기는 키누야 원이라는 곳이고 키누야 바로 옆에 같이 있습니다. 이게 버거스 플러스 신치백 모델인데 나 이거를 입어보고 싶어가지고. 입고 난 거 있어. 와 이거 원단이 빡센데? 되게 멋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기장이 막 길지가 않아. 좀 많이 길었으면 좋겠는데 멋있긴 하다. 이거 재영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재영아 이걸 입어봐야 드라마 홍보가 돼. 그 우당탕탕 왕발 영상 한다운 그 드라마 홍보하려면은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다. 그니까 꼬레 이게 요렇게 되는 거야. 나는 니네 이게 되게 스트레치감이 원래도 없는데 체감상 더 없는 느낌이라 아마 워싱이 페이딩이 조금 다른 것보다 빨리 올라온 느낌 들 수도 있겠다. 진짜 와 스고이 오 진짜 멋있다. 난 언제 저렇게 만들어보지. 버거스 플러스가 그 페이딩 되는 느낌이 실제로 그 샘플 보니까 되게 좋다. 자 이제 넘어가면 돼. 가자. 지금 타고 가면은 숙소
가면은 체크인 얼추 할 수 있어. 아, 다시 숙소 근처로 왔습니다. 아직 자켓은 아닌 것 같아, 그지? 어, 맞아. 여기 가로지름 바로야. 그러면 세로 지르면?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지? 원래 이렇게 멀었나? 유독 제 말에 대답이 없는 여행이네요. 괜찮아요. 내가 말하고 내가 대답하면 되니까. 그리고 지금 중간 점검을 좀 하자면, 제가 지금 레드윙을 신고 오고 다른 신발 안 갖고 왔는데 지금 1차 신호 왔습니다. 나 내일 반스 가야 될 것 같아. 그만큼 밴드를 많이 준비해 왔기 때문에 나 세 겹 붙일 거야. 아니, 나 이거 밴드로 그럼... 되는 게 아니라 멍이 들었는데 지금 발등에? 스카를 빼야 돼. 내일 되면? 레드윙을 세 명이 신고 오고 그 왕발 형사 한 다운만 나이키 슈즈를 신고 왔는데 사실 재영이가 신은 것도 재영이한테 좀 작은 거거든요. 재영이도 말 안 하고 있지만 압박이 심할 거야. 여긴데? 어떻게 들어가요? 자, 들어갑시다 이제. 아, 여기 숙소입니다. 숙소를 소개하겠습니다. 들어오면 이렇게 바로 침대가 보이는 거실이 아주 크게 있고, 와 크다. 여기가 이제 키친. 키친이 조그만하게 냉장고랑 같이 있고, 여기가 이제 침실. 그래서 침대가 총 두 개인데 네모형 코고니까 여기 넣고 눈 닫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울리는 게 나오지 않을까? 한번 해보자 형. 이따가 한번 양쪽에 누워서 한번 코 한번 골아봐요. 그래서 그 사운드를 체크하게. 그럼 어떻게 골라? 그리고 형 잘하고 하는데. 그러면 형, 그러면은 나 코 고는 거 어떠냐고 정현이한테 영상 편집. 우리 그 시부야? 시부야 쪽에 있는 샵을 오늘까지는 봐야 되니까 빨리 정비를 합시다. 시부야입니다. 정확히는 하라주쿠랑 시부야 중간 정도 지점이고, 지금 가는 샵은 제가 이분들 그 실제로 유튜브도 제가 챙겨보고 있는 아마 형제인 걸로 알고 있는데, 툴스 인피니티라고 여기 시부야 쪽에 샵을 하고 계신 분들을 직접 만나러 갑니다. 네모 형은 오늘 도착하자마자 산 버거스 플러스의 퓨어 인디고 데님을 입었는데 진짜 딱이네. 근데 형 왜 20cm를 접었어요? 아, 어, 여기다. 툴스 인피니티. 제가 이분들의 유튜브를 거의 다 챙겨봤다고요. 봅시다. 여기 들어와서 제가 툴스 인피니티 유튜브 채널을 잘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촬영이 가능하냐고 여쭤봤더니, 아니, 무려 음악을 꺼드릴까요? 라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실제로 지금 뮤직을 오프해 주셨습니다. 보면은 여기는 이제 TCB진스 옷들이 여기 팬츠랑 자켓이랑 해서 쭉 있고, UES도 있고요. 슈가케인, 슈가케인도 판매를 하고 있고, LVC 라인. 저희의 어쨌든 여기 온 목적은 TCB진스를 피팅해보고 구매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한번 입어볼까? 사이즈가 없어. 사이즈가 없다고? 이게 36 다운 바로 50이 있어. 아마 내가 말했잖아. 이거는 그 재고가 많이 없을 수도 있다고. 이건 아마 너무 클 거고. 욘주니 욘주 욘 사이즈와 솔드 아웃. 11월가나. 아, 팬츠는 욘주 팬츠. 나이. 나이. 올 솔드 아웃. 와, 진짜 TCB가 구하기 힘들구나. 이철수가 침울해지네. 어떡하냐? 가려고 하는데 내일 집에 가야겠다. 이거 사러 온 건데, 일본. 내일 집에 갈게요, 먼저. 다른 데는 없어요? 없어. 이건 여기서 취급을 하고, TCB 진스 다른 데 가서 보려면은 저기 바닷가 쪽 마을이 있거든? 거기에 TCB 진스 본사가 있어. 그리고 2세대도 이뻐. 이게 TCB 진스 2세대 자켓인데 26,000엔 정도 하니까 이거 한번 입어봐. 42. 내가 얘기했잖아, 없을 수도 있다고. 이게 들어오면 바로 나가고 막 이런 식이래. 어떡하냐? 이것 때문에 왔는데 있잖아. 첫날 이게 다 무너져 버리네 그냥. 근데 이거 잘 어울린다, 2세대. 그지?
잘 어울리는데. 이 세대 잘. 너 아니면 그 30년 됐거나 한번 입어봐. 20년 됐거나 30년 됐거. 이뻐. 이쁜데. 재영이 한 번만 입어보면 안 되냐? 이거, 이거 위에 거만 입을까? 어. 근데 난 작지. 아니 이거 맞아. 내가 김재영 데님 입은 거 한번 보고 싶다. 사이즈 작을 것 같은데 이거? 안 작아. 안 생각보다. 그 느낌이 처음에는 작게 느껴지는 건데. 진짜 멋있어. 작아. 형이 이게 안 작은 거라니까? 이거 작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입을수록 여기가 부드러워지면서 다 이러고 다니는데 약간? 응. 아 이거 완 멋있네. 이러고 다니는. 와 진짜 잘 어울린다. 아 근데 너 이거 모델 들어보겠다 재인아. 어 형 바지 어디 거예요? 버거스 플러스. 버거스 플러스? 야 씨 그러면은 정현이한테 버거스 플러스 잘 샀다고. 한번 잘 샀다고 나. 그리고 철수야 이거 데님이 아 I know I know 와우 오 와 이게 지금 이 모델이 1890년대 모델인데 얘가 지금 워싱이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근데 이건 조금 얇은 원단이고 이게 30년대 아 이거 50년대 이거 슬림 50년대 40피스 한번 40은 무슨 TCB의 굿럭진와 아리마스카 외시가나이 아 팬츠와 아 나이 있는 게 없네 있는 게 없어 여기가 워싱 샘플이에요 지금 보면 여기 위에 있는 게 TCB 진스의 워싱 샘플들인데 제가 그때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되게 묵직하게 빠져요 TCB 진스는 그 아까 버거스 플러스 빠진 느낌이랑은 또 다르게 굉장히 묵직하게 빠집니다 묵직하게 그게 TCB 진스의 매력이지요 근데 사이즈가 없지요 그 아무래도 이게 계절이 이제 가을이 다가오니까 그 데님 자켓 이런 거를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는 소모품이라서 계속 사서 입고 저는 업계 종사자니까 이제 여러 개를 사서 좀 이것도 입어보고 저것도 입어보고 하는 건데 봐봐 되게 쇼트해 왜?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네 아, 사실 TCB는 저도 있으면은 그 셋업을 하나 그냥 구매를 해가려고 했는데 TCB... 사이즈 자체가 없네 사이즈 자체가 없어 재영아 너는 데님 팬츠 살 생각 없어? 이런 거 진짜 잘 어울릴 텐데 너 아 너무 불편할 것 같아 진짜 이런데도 약간 아프던데 그 처음에만 재영이는 365일 이런 바지만 입으니까 어어 조심해 봤어? 조심해 발이 너무 커서 여기 울려 아 아리가토제마스 아리가토제마스 채널 채널 아 채널 채널 투데이 수 우 아 구독도 해주셨어 아리가토제마스 와 아리가토제마스 잠깐 브리핑 하겠습니다 그 사실 이번에 도쿄에 뭐 광고 촬영 때문에 왔지만 겸사겸사의 그 겸사의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TCB 진스 구매였는데 아예 하나도 없네요 하나도 없어 지금 여기 그 TCB 진스만 보고 따라온 이철수는 지금 상실감에 젖어 있는데 옆에서 고기 생각만 하고 있는 왕발 형사 한 더 아 집에 가야겠다 가자 이제 저희는 저녁 식사를 할 건데 저녁은 아마도 야키토리가 되지 않을까 지금 그 신주쿠에 야키토리 맛집이 있어가지고 내가 약간 오늘 뭔가 그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계절을 잘못 왔나 봐요 왜 도쿄가 더 아이템이 없는 느낌이지? 사람들이 다 사가서 아 배가 진짜 국기가 냄새를 너무 많이 맡으니까 그치 이게 제가 싹 퍼오네 아 일단 지금 다리 부셔졌고요 야키토리 집을 제가 아는 데를 가려고 했는데 만석이라서 지금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스테이키 파는 데예요 재패니즈 스테이키 먹고 끝냅시다 이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정말 가져가니까 누가 생각 없나? 아니 있어야지 양이 없어 보이네 와 폭력적이다 진짜 비주얼이 이건 뭔데? 뻑뻑한 느낌이에요 얘는
역시 내가 죽이자고 하는 게 제일 맛없네. 만통 고기가 우리 진짜 배고파긴 한가 보다. 이렇게 됐네. 나 남을 줄 알았거든요. 아, 나 남지 않았어. 100% 남겨. 나 너무 많이 시켰다 이러고 있었거든. 자, 오늘 첫 번째 데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나, 둘, 셋. 형 마지막으로 정해야 돼. 영상으로. 아이씨, 여기다 인사해. 그냥 여기다 대고요. 아이씨, 한번 해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거는 잘 잤습니까? 잘 잤어요? 네. 안녕하세요. 한다운입니다. 안녕하세요. 왕발 형사 한다운. 안녕하세요. 한다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드레아입니다. DNA 러버의 안드레아 신부.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요, 오늘? 오늘 형이 지금 오늘 신부님 리베크님 만났어요. 신부님이 신부할 때 신부하는 거 신랑님. 우리 조금만 바로 내려왔어. 오늘은 네. 어제보다 날씨가 조금 더 흐린 것 같고, 아닌가? 비슷한가? 좀 흐려요. 좀 더 흐린 것 같고, 오늘의 시장조사 둘째 날 그 저희가 들러야 되는 샵은 일단 에비스 지역의 제라도, 그리고 웨어하우스, 그리고 레드윙 매장을 한번 가볼 거고요. 그리고 뭐 없습니다. 오늘은 좀 맛있는 거 먹고, 우리 네. 왕발 형사 항다운이 맛있는 거 좋아하니까.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내일 생일이니까. 맞아요. 형들이 준비한 생일 선물. 맞아요. 깜짝 생일 파티 준비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 오늘 옷과 신발을 사준다는 너무 기쁜 소식을 듣고 맞아요.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날 쳐다보고. 예. 네, 감사합니다. 착장 소개 하겠습니다. 유니페어에서 판매 중인 레이지포트 스포팅 클럽의 샴브레이 셔츠고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컬러 네비 이렇게 있습니다. 컬러 네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안에 입은 네이비 티셔츠는 제가 주로 자주 입는 논스톡 티셔츠. 그리고 바지는 오늘 제라도 샵을 가기 때문에 제라도의 301EXX 착용을 했고, 레드윙은 여전히 어제와 같이 9060. 어제 발이 박살이 났었는데 오늘 그 밴드를 한 곳에 겹겹이 세 겹씩 붙였거든요. 괜찮네. 아, 그리고 모자는 SPO 나지 저의 그 애착 모자. 이렇게 해서 오늘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형, 그러면 형도 착장 소개할 겸 정현이한테 영상 찍어. 아이씨, 착장 소개를 하는데 영상 병기네. 이건 신내 나는 티셔츠야. 아, 재호이가 해줘, 그러면. 네모 형 착장 소개, 시작. 네모 형 착장 소개, 시작. 아이씨. 오늘. 아이씨. 아, 일로 오세요. 오늘. 오늘 오세요. 야, 이래 좀. 레드윙에 신호보러 왔습니다. 이거는 철수가 기존에 신던 8834, 이거는 너프넥 모델이고, 왼쪽에 신어보는 거는 블랙스미스 3343 모델. 레드윙은 시착해주시는 이 모습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왼쪽에 있는 게 9060, 제가 신고 있는 거에 익은 버전. 내가 볼 때 한 1년 이상 신은 거. 맞아요. 그리고 오른쪽 게 블랙스미스 3345에 한 비슷하게 신은. 보면은 앞코가 이쪽은 눌려져 있고 플랫하게 여기는 딱 서 있잖아. 뭐가 더 예쁜 거 같은지 모르겠네. 나는 이제 9060을 더 좋아하는 거고, 나는 그 플랫해지는 거를 더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우리나라 가로수길에 있는 그 매장 서플라이 루트 레드윙 매장, 거기가 좀 더 뭔가 느낌이 이런 익혀 있는 게 더 많은 느낌이야. 우리가 못 찾는 건가? 근데 이거 신상 중에는 이게 제일 많지. 아, 이것도 오래되면 너무 예쁠 것 같은데. 와, 키 작은 거 봐라. 이런 어깨 라인 아, 제대로 서봐. 저는 아 진짜. 와, 나 진짜 내가 이렇게 키 작은 데로 보란 말이야. 아, 딱 허리 필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별 차이 안 나요. 야, 저거 봐라. 모자 얼굴 봐봐요. 아, 내 모자 붙어 있어 여기. 나 여기 눌러야 돼 이거. 됐다. 재영이 너 여기서. 저는 나만 신어야 돼. 네가 일로 와봐. 네가 일로 와봐. 이렇게? 아니, 이게 큰 차이 안 나죠 형. 아니야, 1, 2, 5가 돼 그지? 아니야. 진짜 갑자기 개커. 1, 2, 5 이렇게 돼. 아니라고. 아, 장난 아니야. 그래서 저 맨날 얘 보면 이러고 보잖아. 자세 교정되네. 형, 이거는 캐주얼에는 신기가 어려워. 조심하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조심하라고 말씀. 아, 빅풋맨. 왕발 형사 한다고.
어? 아, 왕발, 왕발 발랐는데? 어? 큰일 났다. 무슨 데미지가 입었어. 뭐라고? 데미지. 어, 벌써 다리 한 마리 뚫고 나오려고 그래. 아, 또 뭘 뚫어, 이거. 저 형이 일하면서 크다 이러는 거 아니야? 펀치라고 할 것 같아. 어때? 사이즈? 어. 멋있다. 불안해. 아니, 뭐가 불안하냐면, 여기. 지금 여기 있죠? 아. 여기 봐봐. 저기 휘어져 있는 거 보여? 그걸로 여기 한번 봐봐. 아, 봐, 보여. 여기, 여기. 보여. 여기 보이죠? 보여. 무섭지 않아요? 근데 네가 평소에 신는 운동화보단 발이 살아있네요? 기생수인가? 움직이죠, 이렇게 발이. 다. 기생수네요. 난 더 커야 되나? 아니야. 난 형 이거 멋있는 거 같아. 어, 레드윙. 종이 가방. 멋있다. 저희는 이제 바로 제라도로 갑니다. 렛츠고 제라도. 러브 제라도. 아, 제라도입니다. 촬영 안 된다 그러면 어떡하지? 여기가 제라도 매장 내부고, 다행히 놀랍게도 한국 분이 여기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다행히 소통이 잘 됐습니다. 어쨌든 재영이는 저의 투 몽키스 부츠에 미련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한번 신어보러 왔는데, 그게 몇이야, 재영아? 11 사이즈인데요. 그건 좀 편하지? 네. 스포르티프. 너무 편한데? 근데 멋있다. 발 크니까. 야, 멋있다. 진짜 멋있네. 그게 얼마예요? 지금 현재 가격이 이게 12만엔 정도 할 거야. 12만. 고토산. 12만엔. 고토산. 아, 고토산. 모델상. 오! 유명했어! 아줌마시 때. 아줌마시 때. 아, 한번 꼭. 아리아도 어때, 이따. 만나뵙고 싶었다고. 아, 뭐. 아, 이따 갔다. 고치라고서. 아리아도. 아, 저. 아, 저. 유튜브 할 때, 미다, 미다. 기도 넣었어, 저. 그때, 너가 아래. 아. 어, 네, 아세요. 아, 어제 제가 동영상 보여드려가지고. 아, 네. 네. 이게 뭔지 보여드렸는데. 그, 아리아도! 엄청 잘하셨어. 고마워요. 지금 아리가또 정도는 제가. 네. 나한테 마그터 마그터 너한테. 아니, 보던 대로 되게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콘테스. 제라도 채널을 유튜브노. 응. 채널. 아, 유튜브 다, 유튜브. 다 예전부터 본다고. 아, 수고. 원 위크 아웃. 원 위크. 그만. 뭔가 막 연예인 본 기분이어서 지금. 이게 하나 타고 있어요. 그러면 저도 한번 입어보고 쇼핑을 한번 지금 조금 해보고. 아, 저도 재밌다니 쇼핑. 아, 뭐지? 뭐지롱. 와. 이게 맞구나. L. 아. 와. 사이즈 한테 요 봤다. 이게 진짜. 와, 사이즈가 이렇게 딱 맞네. 카크이네. 멋있다. 저건 내가 입어도 되겠다. 너 입어봐. 42. L 사이즈. 일단 특징 중 하나가 일단 M 사이즈, S 사이즈, M 사이즈. 티백. 네, 티백이 L 사이즈부터 티백이 돼 있어서. 네. 혹시 티백 좋아하시면. 티백이 뭐예요? 이게 네. 옛날에 큰 사이즈들에만 이렇게. 왜냐면 이게 원단 하나로 이걸 못하니까 두 개를 붙여야 돼. 그래서 이게 들어갔는데 이제 브랜드별로 이거를 멋있다고 생각해서 넣는 데도 있거든. 여기는 이제 40 사이즈부터 이걸 넣는 거야. 신호 시오가이. 아, 나는 이거를 한번 입어볼까? 너 42를 입어봐야 돼. 아까 형이 입은 게 40. 40. 아, 이거 42. 내모양 하나 사준다 그러는데. 근데 이게 멋있지? 팔 길이라 이런 게. 내모양 하나 사준 거. 진짜? 진짜? 근데 가죽 사줄래요? 이거 사줄래요? 거짓말 같은데? 가죽이랑 총 얘기해요. 총 얘기했지.
엑스라지? 나 이거 40 사이즈 완전 나 그냥 그냥 착붓이야 착붓. 라지? 오씨 이게 제일 예쁜데? 형 얘가 이게 제일 예쁜데? 이게 제일 예쁘다 그냥. 이게 퍼스트라 407이로 맞네. 형 32? 내가 이거 32였는데 32가 맞았어? 아까 형이 입은 거. 표현이 안 가림용으로 되게 좋다. 아, 저희 지금 선물까지 주셔가지고 이렇게 한아름 다 구매하고 받고 했습니다. 와 이거 진짜 이거는 약간 추억이다 그지? 말이 안 돼. 오늘 어스시 食べようね 어스시. 아 너무 좋습니다. 어스시 고 어스시 고. 아 도쿄 올 때기 마다 오늘 연락 ください. 아 오케이 연락. 진짜 도쿄 오면 제가 제 연락 꼭 드린다고. 민나네. 오늘 뭐 아무튼 저기 뭐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재밌게 이따가 간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연락 제가 드린다고. 맞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이스템. 감사합니다. 아, 씨. 오, 근데 비가, 잠깐만. 와, 이거. 비가. 여기는 웨어하우스입니다. 재영이가 1003XX를 지금 입어봤는데, 1003은 1001보다 좀 슬림한 라인이고. 신발을 신어봐야 알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중에 제일 나. 그치, 이게. 제일 잘 어울려. 이거는 내 바지. 지금 입은 거? 아니. 그린바움 1229. 이것도 셋업을 있으면 사고 싶은데. 이거 셋업 여기 있다. 이거 근데 좀 미리 샀었어야 되는데 지금 계절이 이제 이게 너무 얇은 거라. 괜찮다 이거. 그 옷? 이게 있어. 아 그래서? 근데 아닌 것 같아. 뭘 알아? 김재형이? 이형왕 이쁘다 이거. 이 오빠. 응. 그런 게 없다. 가족 비슷. 사진 한번 찍어. 이게 좋다. 와 이건. 사요 빨리 결제. 결국 삽니다. 결국 사요. 그 사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소장하고 싶어요. 자켓을 이번에 도쿄 오게 되면 있으면 사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입어보니까 이게 또 안 살 수가 없네. 어쩔 수 없다. 왜냐면 나는 의무가 있어요. 이게 온스가 낮은 제품인데 여러분들이 직접 입어보고 구매해보고 하기가 좀 쉬운 일이 아니니까 저 같은 사람들이 직접 구매해보고 입어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기 위해서 일로 산 거지 일로. 이게 내가 이거 개인적인 사리사욕 채우려고 왜 사 이거? 정확히 그거죠. 이유가 없지. 어 재영이 한번 찍어줘. 아 근데 미쳤다. 야 근데 쟤 이거 핏이 너 그냥 아예 이게 미쳤다. 근데 재영이가 원래 다리 핏이 좋아. 근데 확실히 제가 왼발이 더 커요. 왜냐면 오른발이 진짜 편하거든요. 여기가 여기 자체가. 근데 얘는 한 3일만 신어도 재영아 엄청 편해져. 집 갈 때쯤에 편해져 있겠다. 아 이곳은. 시모키타자와입니다. 여기 시모키타자와에 베어스라는 샵이 있는데
거기도 여러 가지 구경할 게 많아서 시간이 좀 남길래 한번 와봤습니다. 시모키타자와는 보통 이제 빈티지 의류를 보러 많이들 오시, 한국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 저희는 오늘 여기 베어스만 딱 보고 갈 것 같아요. 여기는 샵이 크지는 않은데 되게 그 옹골차게 제품들이 다 쌓여 있어가지고 되게 많아요. 여기는 풀카운트 제품들, 드님 제품이 있고, 여기 사무라이 진스가 있고, 사무라이 진스는 510 라인을 입어보면 아마 원하는 느낌을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LVC도 이렇게 있고, 모모타로도 있다. 모모타로 진도 있네요. 제라도다. 여기 제라도도 입점돼 있네. 여기 페로즈 퍼티그 베이커 팬츠 슬림일까요? 레졸루트가 있고 레졸루트는 페이딩이 굉장히 느린 걸로 유명합니다. 이건 뭐야? 오니데님입니다. 오니데님도 히노야 있던 건데 이거 되게 거친 데님이고 이게 뭐야? 페로가 있네. 아 페로즈 페로즈 철이야 T12 바지랑 여기 여기 T12 바지가 있어요. 여기 있다 40 31 32 나 33 32 사이즈가 있네. 근데 입어만 볼게요. 입어만 볼 수 있잖아.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 베어스는 진짜 시모키타자와 들릴 분들 있으면 와보면 좋겠다. 그럼 재밌다. T12 진스 40을 31 사이즈를 입어볼 건데 첫날 얘기했지만 우리 이것 때문에 온 거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 왔는지. 철우는 지금 희망의 빛을 보고 있어. 형 작아요 많이? 아 나한테 딱 맞아 31이. 산주 있지? 응. 아 그리고 산주 있지? 아 응. 근데 막 maybe 1 or 2 cm 스트레치.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야. 와. 이게 맞는데요 형? 최대 제가 펼쳐. 나 딱 맞아 딱. 완전 저스트 사이즈인데? 나 이렇게 딱 맞는 거 하나도 없어 지금. 그럼 그거는 다 커. 근데 형은 하나도 없는 게 왜 이렇게 많아요? 다 하나도 없어. 다 하나도 없어. 근데 내가 지금 32나 이렇게 입는 것들이 다 커. 그래서 벨트가 없으면 입을 수가 없는데 이건 벨트 없이 입을 수가 있다. 이게 축복 아니야? 갑자기 나타난 뜻밖의 선물 아니야? 맞아. That's what you want, yeah? 형 빨리 벗어야 돼. 철이야 작지? 허리는 딱 맞아. 작다는 거네. 그게 허리가 1인치 늘어나는 건데 이거? 그럼 늘어나면 좀 딱이죠. 벗어 작은 거니까. 아, 아 근데 제 바지를 크게 입어. 그러니까 근데 작대. 딱 맞아? 무슨 소리야 딱 맞는 거니까. 아니 너 숨 못 쉬는 거 같은데. 저 입으라고 만든 거 같아. 아 너 지금 너 골반에 자국 생겼어 벌써? 왜냐면 34가 엄청 여유로우니까. 그래서 33을 원했잖아. 원한 건 맞지. 없대 33은? 없어. 맞는다, 아니 예. 자기 합리하지 말고. 아, 다 거짓말을 해. 애들이 왜 이렇게 나 내가 이거 하나도 없다는 건 거짓말이 아니잖아. 근데 애들은 거짓말한다고 사이즈로. 재영이는 발 갖고 거짓말하고 이철우는 계속 안 맞는데 맞는다고 거짓말하고 자꾸 저래 애들이. 야, 완전 저스트 아니야? 아 딱이네 형도. 와 재영아. 야 이거 대박이다. 이쁘죠? 응. 너 그거 왜 와서 왜 산 거야? 환불 되나? 늦었나? 지금 뛰어가면 해준대. 거기까지. 이거 2년 신은 거야 벌써? 왜 이 신발이 왜 이렇게 됐어? 고난의 발. 산 지 3시간도 안 된 거 아니야? 이상하다. 빨리 사놔. 근데 이거 한 진짜로 한 며칠 신은 거 같긴 한데. 발에 염산이 있는 거야? 가죽이 녹았어 벌써. 아니 여기도 잡혔어. 내가 지금 한 2, 3개월 동안 신은 것보다 훨씬 오래된 신발 같아. 근데 나 이것도 궁금해. T12에 아 이거다. 나 이거 너무 궁금했어. 힌치백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일자처럼 여기 리벳 디테일이 있고 핏은 다 일자 핏? 이게 조금 더 와이드 핏이야 이거보다. 이거 한 번만 입어볼게. 나 만약에 이거 입고 나왔는데 또 맞아. 그럼 어떡하지? 그것도 사야지. 그것도 없는 거잖아. 그것도 이 세상에 없잖아. 굳지 말하면
이것도 이쁘다. 근데 또 완전 느낌이 다르네. 근데 원단이 달라. 이게 좀 더 얇아. 길이가 어떻게 이렇게 길게 잘 나오지? 재영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너무 예쁜데? 그니까. 주니 땡 고건스. 주니 땡 고건스. 아, 이게. 아니, 그러니까 이게 12.5온스고, 포티스가 14온스라서, 포티스가 더 불편하고, 더 타이트한 느낌이 드는. 이게 조금 더 뭔가 약간 가볍고 똑같아. 편하고. 핏은 다르지. 20, 이 20니스가 좀 더 와이드하지. 형은 둘 다 살 거예요? 좀 뭐 그럴만 할 것 같은데? 난 뭐 선택사항이 없는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봐봐, 내가 아까 웨어하우스에서 재영이 그 DSB 103 그게 36,000엔 정도 했거든요. 그거 내가 입어 31을 입어보고 너무 예뻐서 아 이것도 그냥 사버릴까 하다가 안 산 거잖아. 근데 이거 두 개 해서 지금 47,000엔 정도 하거든. 근데 10만 원 더 주고 이거 두 개 사는 거야. 그게 말도 안 되나? 합리화지. 왜 합리화 이게? 아무것도 모르면서 어? 얘기하지 마. 아, 당연한 소리를 이상하게 해서. 옛날이 프라이스 다운 준 5만 원. 프라이스 2만 원? 2만 원 정도. 나 럭키고이래. 럭키고 마음을 맛있다. 좋게 하니까 좋은 일이 생기잖아. 마음을 좋게 한 거야 이게. 아니, 색이 옛날 게 달려 있었대. 그래서 2,000엔이 더 싸. 마음을 좋게 하면 여기 다 털리겠는데. 이경 200개. 시모키타자와에 도착할 때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베어스가 생각보다 아이템들이 되게 옹골차게 많이 진열이 되어 있고 해서. 이게 웬걸? TCB 진스가 사이즈가 있네? 바지가? 어차피 시장조사의 주 목적이 TCB 진스였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었어요. 실수도 사실 잘 어울리고. 저희는 그 야키토리를 먹었는데 그냥 그죠? 네, 그냥 네. 무난. 그래서 그 좀 달래기 위해서 이거 보여줘. 남자 네 명이서 빨간색 그 딸기 크레페 두 개 사가지고 숙소로 갑니다. 저는 이제 내일 그 필라 광고 촬영하러 갑니다. 빨리 가서 사야겠다. 시장 조사 이렇게 됐어. 시장 조사. 직장인이 그 컨셉입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룩에 헤딩을 매치를 출근해요. 자, 네모 형한테 영상 편지 한번 쓰겠습니다. 네모 형, 정현이한테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세요. 정현이 집에서 혼자 기다리고 있으니까 영상 편지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시겠어요? 살짝 보이기도 한 거 한데. 네. 오 좋다. 좋아요. 우리나라 거의 30도 가까이 올라갔던데. 지구야 아프니? 저 지구한테 영상 편지 한번 쓰겠어. 지구야, 네모 형한테 전달해줘. 정현이한테 영상 편지 한번 써달라. 꼭 좀 부탁할게. 저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그 한국으로 가는 날인데 비행기가 저녁이라 시간이 좀 있어서 여기 그 하라주쿠 캣 스트리트 침착맨이랑 카페 찾던 그 길에 왔습니다. 사실 첫째 날, 둘째 날 때 시장 조사를 다 해버려서 지금 가볼 만한 샵이 뭐 남아 있긴 하지만 그냥 오늘은 식사하고 커피 먹고 칠링 좀 하다가 공항으로 가려고 합니다. 태영아 왜 추리닝이야? 오늘요? 오늘은 이제 집에 가는 날. 저희 우동 먹을 거예요. 근데 우동은 후루룩 후루룩 아니야? 맞아. 오케이. 나 허리.
이거? 우리 형 뭐였어? 우리 형 뭘로 골랐어? 나? 기본? 나는 이거 콜드 먹어볼게. 나도 콜드. 둘 다? 네모 형은 뜨거운 거. 근데 라지랑 레귤러 고를 건데 우지 형은 레귤러. 난 라지, 무조건 라지. 우지 형 레귤러가 맞는 거. 난 라지야. 우리 형 스무. 엑스 스무. 아니, 우리 형 스무 샀네. 야, 그거. 맛있게. 와, 맛있다. 진짜 맛있다. 저희는 뭐 이렇게 먹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조사 브이로그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해나, 정해나로 시작합니다.